너무 복잡하고 번거스러워서 안 가게 되거든요. 네. 이런 식이라면 전 매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예전에 캠핑 생각하면 사실 장비 같은 경우도 좀 무겁고 네. 이 폴댄가 그거는 왜 이렇게 모래가 끼니? 아 맞아. 잘 빠지지도 않고 하나 없어지고. 근데 요즘은 좀 시설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사실 그렇죠. 뭐 야외에서 즐기다가 맞아. 그냥 그 상태로 바로 자면 그게 캠핑 아닌가요? 그 노숙이지. 노숙. 아 그런가요? 노숙이죠. 근데 옛날엔 정말 그랬어요. 한여름에는 특히나 뭐 한강만 나가봐도 맞아요. 다 텐트촌이었죠. 텐트 많이 쳤죠. 네. 심지어 요즘 자캠도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. 혹시 자캠? 자캠이 우리 아까 나왔던 그 자동차에서 자는 그게 자캠 아닌가요? 자캠이 뭐지? 같은 거예요? 아무도 모르시나요? 네. 몰라요. 아니 저 알 것 같아요. 아 네. 선생님? 자캠? 네. 자전거 캠핑이죠. 아~ 딩동댕. 네. 근데 요즘 자전거로 떠나는 그런 캠핑을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. 맞아요. 네. 아. 일단 자전거에다가 캠핑에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다니니까 자동차가 못 가는 곳을 갈 수도 있고 이전에 우리 시대 때 알 것 같은데 왜 배낭 메고 무전여행. 맞아요. 그거 많이 했는데 그거보단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 자전거에다가 캠핑을 진짜? 하는 거죠. 자캠 말고 또 하나 있어요. 뭐예요? 캠프닉. 그건 뭡니까? 갑자기 만든 거 아니시죠? 아, 아니, 캠프닉. 캠프닉은 뭐예요? 캠프닉 말 뭐 캠핑에 피크닉 합친 거라서 피크닉. 이제 거창하게 캠핑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네. 그냥 한강공원, 그다음에 집에 베란다 좋다. 이런 데가 캠핑 기름 딱 내 장비 다 갖추고 나가지 않고 그냥 근처에서 하는 거예요. 캠핑의 계절입니다. 선선해진 날씨에 어디 갈지 고민된다면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한번 캠핑 한번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? 네.